오늘 설교는 좋은 선생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베드로 전서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의 유독 설교 노트를 충실히 필기하시는 집사님이 바로 제 앞에 제일 가까이 앉아 계십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고 본문을 컴퓨터에다가 쓴 후에 저장을 하려고 봤더니 좋은 선생님이라는 똑같은 제목이 벌써 파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춰보니까 2010년 5월 스승의 날 요때에 설교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행여 같은 본문을 쓰지는 않았을까 하고 봤더니 그건 누가복음 6장이라서 제가 아주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선생님이라는 같은 제목일지라도 베드로 전서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좋은 선생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라고 합니다. 유독 5월 15일 날 한국에서 차를 렌트해서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라디오를 통해 스승의 날에 대한 내용을 쉬도 끝도 없이 들었던 기억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 된 것은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의 생일이 5월 15일이라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스승의 날이라고 정했다고 저도 라디오를 통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인생 여정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강영옥 여자 국어 선생님이 저에게 가장 큰 신앙의 선생님이 첫 번째로 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 수유리 중앙장로교회라는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셨고 6.25 사변을 기하여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이고 자그마한 키에 똥배가 남산만큼은 나오신 아줌마였는데 그렇게 자상한 목사님 사모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가장 무섭게 패는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제가 1학년 일반이었는데 전부 다 그 선생님을 싫어했는데 웬 이유였는지 제 생각에 지금 회상하기는 저희 어머니가 와이로를 많이 먹이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 선생님께서 저를 무척 귀여워해 주시고 아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예수님을 모르는 저와 또 저희 모두들에게 늘 해주던 말들을 추후에 되새겨보고 거슬러 가보니 그것들이 대부분 신앙 간증이었고 심지어는 자기의 죽을 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심마저도 나누었던 것을 오히려 되새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대놓고 예수 믿어라 성경 가르치지 아니하시던 국어 선생님이었고 호되게 애들에게 매질을 하던 선생님이라서 얻어맞은 것뿐이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선생님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신앙의 교훈들을 배우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 선생님들이 신앙의 스승이 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선희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작은 선물을 받으셨지만 적어도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 모두는 선생님이 아닌 여러분이나 저 모두도 우리가 굳이 원하든지 아니든지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든지 자격 미달이든지 우리는 인생을 살며 선생의 역할을 하면서 살 수뿐이 없습니다. 교직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모로서 가르쳐야 되는 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직장에서 상사로서 부하 직원들을 가르쳐야 되는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인생의 경륜이 쌓이면서 많은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경험을 하지 못한 분들에게 또 교회를 오래 다니며 믿음의 선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 역할이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요구되기 때문에 좋은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이 설교 주제가 주일학교 반사하는 분들만 듣고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교인으로서 반드시 새겨듣고 우리 삶 속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본문을 보며 선생의 위치에 처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사도 베드로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 세 가지를 집중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 부목사님들은 자꾸 두 포인트만 한다고 그러는데 그 두 포인트 안에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상당히 길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설교 길다고 맨날 뭐라고 투정하던데 지난주 우리 이범찬 목사님 50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동질감을 느끼고 제가 없는 동안 우리 목사님들 설교 너무 잘하셨고 제가 듣고 또 얼마나 감동과 기쁨과 편안한 마음으로 다닐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우리 저뿐만 아니라 저와 동역하시면서 함께 사역하시는 선생님들 때문에 너무 다시 한번 감사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베드로 전서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본문을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본문에는 채택되어 있지만 4절부터 11절은 저는 무시합니다. 이 본문이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주일 설교 본문으로 읽었지만 오늘 제가 집중을 해야 되는 구절들은 1절부터 3절 그리고 1, 2, 3 그 세 포인트가 다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좋은 선생 또 좋은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의 모습을 우리 1, 2, 3절을 통해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 전서 5장 1절을 저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지니라. 그렇게 말씀이 써 있죠. 첫 번째 포인트는 신앙인으로서의 투철한 자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투철한 자상이 우리에게 자리 잡혀 있어야지만 훌륭하고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더욱 베드로께서 자기는 사도이고 또 그 당시에 사도 교회를 이끄는 자들을 통틀어 목사님이 되셨던 장로님이 되셨던 사도가 되었던 그냥 한 부류로 장로라고 불렀던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셔서 그 장로 단어를 선생님으로 바꾸셔서 읽어도 전달되고자 하는 의미와 의도가 엇비슷하게 맞아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께서 선생으로서 교회를 이끌고 가르쳐야 되는 장로로서 어떠한 신앙인으로서의 투철한 자아상을 가져야 됩니까? 라는 말씀을 1절을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시작하시는 내용이 함께 장로된 자라고 그들과의 동질성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눈높이를 하고 서로 공통 분야를 찾아내며 내가 당신의 입장을 이해하고 당신도 충분히 내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유경험자로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나눠야 되는 이 내용을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상한 소리, 딴 소리, 뜬금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같은 위치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꼭 새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고질병을 겪고 죽을 고생을 하시는 분에게 한번 감기 한번 안 걸리는 사람이 찾아와서 아유 집사님 이해해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할 때에 전달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부 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분이 부부 금슬 좋기로 소문이 나 있고 자녀들은 다 너무너무 착하고 건실한 가정을 이끄시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유 이혼하시려고 그러시죠 이해해요 그래봤자 마음에 와닿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도 장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서 사도로서 많은 실수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지금껏 사도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있으신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좋은 선생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권면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1절에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의 투철한 자아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또 우리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사
모진 고통과 고난을 몸소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증인이라는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자아상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거의 우리의 인생의 송두리째 뿌리마저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혼동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혼동스럽습니다. 내가 아버지인지 아닌지 그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하고자 할 때에 거기에는 많은 문제가 초래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선생님이 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르쳐 주신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뚜렷하고 흔들림 없고 분명한 나는 누구다라는 자아상을 우리가 깨닫고 있을 때에 어려움이 오든 유혹이 오든 아니면 큰 성공을 이루든 그런 것들로 쉽사리 흔들리지 않으며 꿋꿋이 우리의 할 임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함께 된 장로로서 저의 소명이 뭔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해야 되며 가르쳐야 되는 좋은 선생이 되어야 되는 사명감을 갖고 저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도 그런 사명감을 잃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를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시는 분들 중에 한 번도 남을 가르치고자 하시려고 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새로운 도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회의 큰 문제는 아직 그릇이 안 된 사람이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자기 앞가름도 잘 못하면서 남이 하는 것 보면서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왜 저렇습니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사실 골치덩어리지, 겸손히 점잖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사실 문제덩어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신앙의 경륜이 쌓이고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면 이제는 내가 받은 소명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신앙이 믿음의 모습들이 남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고 나타내야 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경우 없는 것이거나 교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이 교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럴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는 것이 오히려 나 자신을 더 교만하게 내세우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남에게 가르치고 좋은 선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아의식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사도 베드로께서는 장래 천국 영광에 참여하여 함께 영광 가운데 왕 노릇할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 1절에서 함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얼핏 1절을 읽으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는 게 별 의미 없이 그냥 서두로 쓰고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 한 구절에 자기 자신의 존재감과 내가 누구라는 것, 나는 지금 고생을 하고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당하는 자리에 들어갈진 모르지만 먼 훗날 아니면 얼마 있지 않아 있을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사도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자랑스러운 자아상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확고부동한 남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신앙의 뿌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마치 동물, 우리 간의 동물들 이리 몰고 저리 몰듯 교회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십시오 하면 저렇게 하고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 가고 이리 오십시오 하면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 수준이 아니라 우리들 각 개개인마다 하나님과 만남과 말씀을 통한 도전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 없는 자아상을 심어줌으로 인하여 좋은 선생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건전한 영향을 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사심 없는 자원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심 없는 자원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렇게 해야지만 좋은 선생이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써주시고 계십니다. 이 2절에는 1절보다도 더 많은 내용들이 의미심장하게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처음에 2절에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십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어라 돌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그걸 읽자마자 제 마음속에 키득키득거리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생님들은 자기 중에 있는 양무리에는 관심 없고 멀리 있는 남의 양에만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도 똑같아요. 아, 우리 교회에 저 국회의원이 다니면, 아, 저 대통령 하는 사람이 오면, 아, 저 재벌이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면 이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아, 우리 교회는 인재가 없어, 쓸만한 사람이 없어, 맨날 물고 뜯고 나를 괴롭히는 교인만 담겨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가 돌봐야 될 양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인다고 다른 교회 다니는 엉뚱한 교인들만 생각하면서 그것만 부러워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어도 하지 마셔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시죠? 잘 나가는 여러분 친구 자녀들과 여러분 자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어느 아버지가 집에서 빈둥빈둥 돌아 놀고 별로 성실하지 못한 아들을 맨날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나무랬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참다 참다 못해서, 야 이 녀석아, 네 나이에 아브라함 링컨은 말이야 뭘 하고 변호사가 되고 이랬는데 넌 뭐 하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부전자전인가 봐요. 아버지, 아브라함 링컨은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이 됐는데 아버지 뭐예요? 이랬더니, 사실 그렇게 남을 지적하고 야단치고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께서 여기서 해주신 내용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하셨죠. 여기서 굳이 표현해 주신 말씀이 너희 중에 있는 너희 양무리를 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좋은 선생으로서 가르쳐야 되고 이끌어야 되는 자들이 결국은 누구의 소속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우리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양무리에게 좋은 선생이 되어야 되고, 아이들을 선생님으로서 잘 가르쳐야 되고, 장로님으로서, 목사님들로서, 선교사님들로서 우리가 찾아가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궁극적인 사고방식이 이것이 나의 일이고 나의 사람이고 내 것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질 때 오만 가지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목숨을 다하도록 헌신을 할 수 있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2절에 많은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억지로 양무리를 치지 말고 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겁기 때문에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것을 보면서 뜻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지못해 할 수 없이 하는 것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늘 성가대 하신 성가대 여러분, 성가대 그만하고 싶은데 너무 숫자가 적다고 할 수 없이 붙잡혀 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하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적긴 적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 준비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연습하고 배가 고파도 참고 수고하고 애쓰고, 또 어떤 날은 자신들이 흡족하지 못하도록 찬양이 나와서 너무 마음이 상실되지만, 이게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과 지휘자가 맨날 전화 걸고 안 오면 집에 찾아오고 빵 사주고 밥 사주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과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회를 하는 분들도 정말 딴 게 할 일이 없어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 목회를 한다면 세상에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또 그 밑에서 그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비참한 존재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의, 많은 교회의 문제가 사실은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니면 억지로 하는 신앙의 행동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하도 부담을 주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하도 요구를 하니까 체면상 남의 눈을 의식해서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반복될 때 사람은 탈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 또 우리의 신앙생활, 좋은 선생이 되는 가장 기본 자세는 우리가 이끌어야 되고 섬겨야 되는 학생들과 아이들과 교우들과 구역이 되었던, 부서가 되었던, 목사로서 설교를 감당해야 되는 일이 되었던, 하나님 제가 굶어 죽어도 그 누구가 나를 알아보지 않아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내게 돌아올 것이 없더라도 나는 이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해야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뜻이라고 믿습니다 하고 하시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교회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여도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까지 참아왔고 앞으로도 참고 싶은 유혹이 있다면 마지못해 하는 신앙인들을 교회에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집회 하나를 하여도 광고를 유난하게 해서 교인들을 끌어모으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교인들에게 이것이 유익하고 여러분들이 찾아오면 은혜 받고 이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이라서 오는 그러한 집회와 모임들을 만들고 싶고, 또 이런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내가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안에서 덕을 쌓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원하는 성도들의 움직임을 원하지, 마지못해 할 수 없이 힘들게 부담스럽게 하는 일은 안 해버리고 말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좋은 선생님이 무엇입니까? 또 2절에 그런 말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이 더러운 이가 됩니까? 이득이 됩니까? 굳이 말하자면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쟁 의식 속에 내가 이겼다는, 더했다는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성취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물질,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온갖 인간의 사적인 욕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투옥이 되니까 다른 사도들이 신나서 더 열심히 사역을 하던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시면서 굳이 하나님의 일을 저렇게 해야 되나? 왜 나를 동료로 생각하지 않고 경쟁 대상으로 생각을 하였나? 그러나 결국 그러한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하여든 선한 뜻으로 인하여든 하나님의 복음 사업은 계속 진행되니까 결국 그것으로만 만족하겠노라 하며 하신 말씀으로는 기억합니다.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 식으면 3주씩 몇 달씩 사라지려고 합니다. 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쓰면서 싫은 일을 할 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지치실 때가 되면 쉬십시오. 할 수 없는 일을, 일을 팍팍 깔면서 정말 죽지 못해 하지 마시고 몇 주 쉬시든지 몇 달 쉬시든지 목사들 잘하는 것처럼 안식년 1년씩 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포기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더 신선하게 새롭게 돌아와서 더 힘차게 주님의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좋은 선생님은 본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고 하시지요. 선생님의 입장에서 말로만 떠들고 분위기만 잘 잡고 제자들에게 주장만 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쉬운 이유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목소리가 더 커질 수뿐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잘 살고 착실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삶이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떠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또 한국 갔을 때도요, 동대문에 있는 아주 유명한 중국집을 또 갔습니다. 지저분하기 짝이 없고요, 간판에 메뉴에 써 있는 글씨들이 다 떨어져 나갔는데 고칠 생각도 안 하고요, 손님이 밥 먹고 있는데 주인 아줌마하고 종업원하고 중국말로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 아줌마가 시끄라! 그러니까 중국말로 막 뭐 해대길래 도대체 누가 주인이야 이 집은? 파악이 안 돼요. 완전히 배짱으로 장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이 넘쳐납니다. 왜? 대대로 아니 수십 년 해온 유명한 요리집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아랑곳하질 않더라고요. 그러라는 게 아니라 무언가 부실하고 무언가 자격지심이 있고 무언가 자기가 살지 못할 때 오히려 그 부분을 더 큰 소리로 치면서 남들에게 하라고 요구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자기 들으라고 떠드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찔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도 못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는 겁니다. 또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거꾸로 과잉 노력하는 부분들을 그 부분을 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남도 못한다고 생각하며 강요하기가 쉬워요. 너무 심리적인 분석일지는 모르겠지만 또는 본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헌신을 입장과 상황과 처한 모습이 다른 분들에게 또 똑같이 그 헌신을 요구하는 것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오늘 하루 나가서 16시간 뛰지 않으면 밥 못 먹는 사람에게 새벽 예배 나오세요, 저녁 예배 나오세요, 성경 공부 나오세요, 왜 집사가 되려면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안 합니까 하고 다그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선생님은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을 바로 가르치며 그 말씀대로 자신이 살아가면 됩니다. 뭐냐면 양들이 보고 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삶의 모습과 태도가 남에게 본이 되는 가르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3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3주 동안 비면서 우리 세 분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흐뭇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돌아왔더니 너무 목사님들이 설교를 은혜스럽게 하셨다고 칭찬 표현들을 제가 여러 번 듣고 더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가끔 느끼시는 분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들이나 사역하시는 분들이 분위기가 아주 좋고 저를 굉장히 잘 따라주시고 저도 그분들을 아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럴 때 있었어요. 분명히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고 제가 리드하는 팀의 소속으로 목회 일을 같이 하면서 나가서 들리는 소리는 온통 불만 불평이었고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오랫동안 감싸줘야 됐던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역자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걸 제가 알고 그 교인을 위해서 이 사람을 놔뒀던 거지 그 일마저도 없었다면 그 팀에 하나 되지 못하고 남을 깎아내리기 연연하는 그 사람을 예전에 벌써 없애버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엔 우리 목사님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착각이든 뭐든 특히 저분이 저렇게 입 바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선물 안 사왔다고 제일 투정이 심해요. 근데 지 여행 가면 선물 사오나 볼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께서 하나 되어라 하나 되어라 가르치면서 선생님들은 회의하러 들어가서 맨날 싸우고 다투고 얼굴 붉히고 아 나 저 사람이랑 일 못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평화롭게 화평스럽게 서로 위하면서 살아라 하면서 우리 부부는 정말 얼굴 한번 보기 싫어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부부라면 그게 그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내용이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베드로께서 100번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제일 난감했던 건 제 아이폰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 아이폰을 우리 식구들이 열었으니까요. 인터넷만 접속되는 거 하면 화상 채팅으로 전화로 내가 맥도날드 들어가 있으면 이게 맥도날드다 이렇게 보여주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트남에 가서도 베트남에 똑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베트남 가서 심카드 사가지고 끼워서 사용하려고 그러다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집에서는 연락이 단절되니까 막 염려를 하고 난리가 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러고는 미국을 돌아왔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참 저는 그렇게 기특한 줄 몰랐어요.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저한테 느닷없이 올라오더니 아빠, Do you like white iPhone too?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하얀 전화기는 여자 색깔이라고 그래서 아주 경멸했는데 하얀 아이폰을 좋아하네요. 그래서 hey, whatever. 뭐 없는 것보다 낫겠지. 이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자기 아이폰 가지래요. 이 녀석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녀석이든 이 점수 달라고 계산을 착 해놓고 이런 얘기를 하든 나가서 하나 더 사는 거 아주 쉽잖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저녁을 먹으러 내려갔습니다. 설렁탕을 끓여놓고 우리 집사람이 밥을 줬는데 배탈이 났다고 해서 그런지 밥을 요만큼을 줬어요. 북한 그릇에. 그래서 밥 좀 더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셋째 아이가 제 맞은편에서 밥을 먹으면서 똑같은 자기 밥을 저한테 이렇게 밀면서 아빠 나 자기는 밥을 안 먹는데요. 어 그래? 그래서 아무 생각 안 하고 걔 거 다 긁어서 제 국에다 놓고 말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한 5초 먹고 있으니까 얘가 일어나요. 갑자기 뭘 하나 봤더니 밥솥에 가서 자기 먹을 것 한 3배로 퍼오더라고요. 아 너무 애들이 기특하길래 확실히 애들은 한 달 정도씩 안 보는 게 좋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절실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입만 살아있는 크리스천이 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더더욱 좋은 선생이 되겨줘야 한다면 내가 본이 되는 사람인가? 또 본이 못 되면 그걸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자신을 돌아보는 스승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좋은 선생님, 우리 모두가 선생님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 전서 5장에 나온 이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